야, 뭐가 좀 재밌는데? 오른발 잡고 왼발로 시작하니까 오른발 왼발. 야, 네, 그런 느낌. 아, 좋다. 제 이름 뭐냐? 제 잘 던지네. 유태웅. 아, 유태웅이야. 우리 태웅이가 할 얘기가 있답니다. 어? 오, 좋은 소식인. 어, 네. 좋은 소식 있나 보다. 저 다음 주에 육성 선수로 롯데 자이언츠 개파했어. 좋은 팀에 가는구나. 축하한다. 시작은 선배님들과 달리 방대하지 않지만 끝에는 선배님처럼 레전드로 남을 수 있게 열심히 포기 안 하겠습니다. 잘 됐다. 축하한다. 너 롯데 가기로 됐다네. 예. 축하.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말 안 했기 때문에. 자리에 가서. 예. 지금요? 재밌는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약간 좀 그때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되면 뭐 그때 실감이 나고 그냥 뭐. 근데 저 제가 다 했어요. 영원 형도 지금 저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다 어디 있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네. 근데 별로 기대는 안 돼가지고 올해 좀 많이 못해가지고. 진짜 떨려. 갑자기 와가만 벗겨나면. 아, 진짜. 떨려.
네? 아 근데 우리 보내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아니 PD님 우리 애들은 없어요? 없어. 아무도 현장 초대를 안 했어? 그러면 진짜 우리 애들은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 아무도 초대가 안 됐어? 아무도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최소 5라운드 안에는 지명 예상권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건 몰라. 그건 몰라요. 그래? 그건 몰라. 야 한다 씨. KBO 리그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스타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 이제 1라운드 지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선수는 누구일까요? 1라운드 전체 2순위 선수를 키움 히어로즈 노현욱 감독께서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1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덕수구 투수 정현무. 네, 1라운드 전체 1순위 키움 히어로즈 지명을 받은 선수는 정현우 선수입니다. 그거 진짜 먹었어. 한 입 먹었어. 부럽다. 참 제일 하나이글스는 전주고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하나이글스의 1라운드 지명 선수는 전주고등학교 정우주 선수입니다. 삼성라이온즈 대구학교 배찬승 선수입니다. 수사비아수 김태룡 단장입니다. 덕수고 내야수 박준순. 덕수고등학교 내야수 박준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SSG 지명하겠습니다. SSG는 강릉고 포수 이율예입니다. 네, 강릉고등학교 포수 이율예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포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로 타격 능력부터 이런 완성도가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지명대 선수분과 가족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라운드 안쪽으로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좀 밀려서 6라운드 넘어서 될 것 같습니다. 돼도 진짜 빠르면 7, 8. 자 계속해서 2라운드 지명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로 이어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벌써 4라야? 그래 기다려 괜찮아. 우리 7라운드 이거 다섯 명 다 될 수도 있어. 응. 오 위원장님 그런 말 하셔서 기분 좋다. 근데 저도 약간 믿음이 가요. 계속해서 5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6라운드 진행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7라운드 지명을 저희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제 7라운드 다행 가자. 야 진짜 여기서 한 명 가자. 키움 히어로즈 7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고 내야수 권혁빈. 지금 이게 11라운드까지 있잖아요. 11라운드까지 있지.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동원 과기대 홍준영. 네. 동원 과기대 대학교 삼성 라이온즈.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 투수 양재훈. 네. 자, 배주얼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의과학기술대학교. KTVG 지명하겠습니다. 강릉고 내야수 이용현. 또 한 번 내야수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계속해서 8라운드 지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라운드야 벌써? 야, 7 끝났어? 네. 10명 맞아? 맞네. 아이고 10, 11. 40명 남았어 아직. 40명 많이 남았다. 가자 가자. 하나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얼리드래프트 얼리드래프트 홍익대 투수 엄상현. 얼리드래프트 홍익대 투수 엄상현. 네, 대학 얼리드래프트 선수를 선택한 하나이글스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투수 엄상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삼성라이온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고 투수 천병. 네. 삼성라이온즈 삼성고등학교 투수 천병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9라운드 지명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11라운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구단이 지명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단 한 명씩입니다. 그렇습니다.
11라운드 지명 역시 키움 히어로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11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경남대 투수 정동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대학교 투수 정동준 선수입니다. 한화 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원 과기대 외야수 이민재. 처음으로 외야수 포지션이 지명됐습니다. 동원과 기술대학교 외야수 이민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동산구 투수 진희성. 이제 다 우리 애들 이름 안 불러. 이어서 롯데자이언츠 들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투수 조영우. 인천고등학교입니다. 투수 조영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T위즈 지명하겠습니다. 장항고 내야수 이승준. 자, 이제 2025 시린드래프트 마지막 자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야, 하나 남았어? 한지. 자, 마지막 지명입니다. 내년에도 마지막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LGTS 지명하겠습니다. 경기항공고 투수 성준서. 경기항공고 투수 성준서. 자, 영예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안 됐네요. 성준서 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소감까지 살짝 들어본 LG 트윈스의 지명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성준서. 자, 여기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110번째 경기 한번고등학교 성준서 I'm 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준서. 자, 여기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성준서 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준서 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총 110명의 선수들이 다음 시즌 KBO 리그 유니폼을 입고 팬들한테 소개될 텐데요. 이 선수들 중에 과연 누가 KBO 리그를 이끌어갈 스타로 거듭나게 될지 그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네요. 준비 열심히 했는데.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뭐 상황 중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만약 제가 그냥 야구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나이도 내년 되면 27인데 꿈이랑 약간 현실을 좀 따져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야구는 좋은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찾아봐야죠. 야구는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냥 지금 다 끝인 것 같아. 한 일만 죽어라 끌려왔는데 결과가 좀 아쉽기도 하고. 모른다면서요. 못 온다면서. 아빠 볼 수도 있어. 아빠 볼 수는 있어. 괜찮아. 슬퍼? 옛날에 좀 자랑스럽다 이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대안아. 네. 실망이 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진짜? 예. 야, 씨. 아, 형이 진짜 화가 나네. 아닙니다. 어? 대안아. 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LG 트윈스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김현수지. 예. 그렇지. 예. 지금 태양야구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물론 대우도 있는데. 저기 정근우 있지? 예. 다 지명 못 받았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대안이 야구 계속 할 거잖아. 예. 그럼 신고도 있고 또 기회가 또 많을 거니까. 예. 너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기회 오거든. 예. 그렇게 지금 뭐 치면 받는다고 해서 다 나가서 경기 뛰고 야구 또 오래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뭐 시작점이
좀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연습 계속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알겠지? 예. 박수. 감사합니다. 형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예. 야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예. 근데 하고 싶은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포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 아니니까.